문재인 청와대가 이상직 전 의원을 공모도 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단독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에게 이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. 최 전 차관이 청와대의 이상직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중기부 실무진에 전파한 메신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검찰은 최 전 차관에게 이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전달한 사람은 김모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차관과 함께 김 전 비서관을 만나러 청와대에 몇 차례 같이 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 전 비서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최 전 차관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후배죠. 특별히 기억도 없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.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